수학 뭐 한댔지? 수학. 수학? 수학.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수포자였어, 수포자.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수학. 하나도 몰라. 수학. 지난 시간에 부등식의 활용을 좌표 평면이 표현하는 걸 배웠는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이 되는 걸 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같은 데를 찾아야겠지, 그지? 셋 중에 하나예요. 크다 아니면 같다 아니면 작다예요. Y절편이 2,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직선,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에 같았으면 작은 쪽을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아이고야. 이걸 기초로 해서 예제 1번이 나와 있습니다. 풀어봐줘. 이런 거야? 잡아야 하니까. 잠깐만, 잠깐만, 나 이해가 안 가. 잠깐만. 여기다가 해줘. 하나에 0 넣고. 아. 하나에 0 넣고. 닐로 온나 빨리. 니네 도와야 된다. 니네. 니네 내를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 제품명이랑 용산팔이랑 3분의 8 제품마요. 야로 우잘코. 잠깐만, Y는 일단은 그러면. 역시 수학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을 한번 해봅시다. 차학연 학생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 나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 민규의 힘을 빌어서 전 문과였습니다. 0을 넣었을 때 y는 3.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요. k로 두고 여기가 잠시만, 여기서 노트를 가져와도 될까요? 제가 민규에게 배운 그래서 x 플러스 2y y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6x 플러스 이렇기 때문에 2를 넣고 y에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4입니다. 최대값이 나왔습니다. 최소값은 0입니다. 맞습니까? 아, 진짜 어렵네. 아, 연습을 한 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한 수를 더 떠서 수포자였습니다. 아, 수포자였습니까? 수포자도 되돌리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거듭나고 싶네요. 우리 전학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은지. 하겠습니다. 뭐 틀려도 좀만 눈 감아져 있어. 예. 아, 졸아 삐겠네. 아이고, 두야. 예. 나는 왜 아까 시즌 1위 안 적었지? 긴장하겠다. 여러분 좀 답답하더라도 지켜봐 주세요. 그거 사투리야. 그거 사투리야. 누가 이래 떠드노? 지금 풀고 있는데. 어? 내 집 예민하다. 이거 쌤 연립해서 부는 거죠? 네. 쌤, 밑에, 제가... 밑에 두 배를 하면 네. 플러스 K니까 K는 6! 맞아요. 맞아! 어떻게 맞아, 내가? 아, 나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포자도 이렇게 수학을 하게 만들었다. 맞습니다, 쌤. 쌤이 수포자를 이제 다시 구원의 손길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 진짜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 위대하구나.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죠? 5분이 남았는데 그 5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혹시 신청곡이 있나요? 짧은 머리. 짧은 머리? 짧은 머리 하얀 셔츠 체크 넥타이 오빠도 오늘 맞죠? 사랑스런 우리 둘이서 절대 변하지 마요. 어땠습니까? 내가 제일 추억거리를 사온 것 같은데요. 야, 거기 가자. 갔다 오자. 아, 매점? 어. 얘들아, 은지가 맛있는 거 사준대. 저 오빠가 저렇게 헛소리를 저렇게. 어, 배고프대, 애들. 어떡해. 애들 배고프대. 아, 진짜. 가봅시다. 우와! 어, 뭐야? 진짜 가는 거야? 나랑? 가자, 가자! 뭐야? 야, 일반 전부 다 와. 야, 뒤에 봐봐. 나 안 몰라서. 우와! 야, 민족 대이동이다, 민족 대이동.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뭘 또 가위바위보 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번에 네가 써. 근데 일반이 이렇게 많았나? 자, 학생증 보여줘야 돼요. 학생증 챙겨온 사람 보여줘요. 알아서 잘 검열해 주세요, 일반이.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냥 27개. 역시 에이핑크. 역시 빅스보단 에이핑크지. 역시 에이핑크다, 그치? 에이핑크 같다.